굳센 체력, 알찬 단결, 빛나는 전진을 다짐한 제59회 전국체육대회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사에서 튼튼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은 부국강병의 바탕이라고 말하고 오늘날 모든 면에서 치열한 국제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세계 여러 나라가 국민 체력 향상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체육진흥에 힘쓰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참다운 체육정신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끈질긴 투지와 인내심으로 최선을 다해 정정당당히 싸워서 승패를 겨루는 데 있다고 말하고 모든 체육인이 밝고 바른 사회, 기강과 도의가 바로선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제 다가오는 80년대에는 고도 산업국가를 실현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비약하여 마침내는 조국의 평화 통일과 민족 중흥의 대업을 촉진해 나가야 할 우리에게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력을 축적하고 내실화하는 데 전력을 경조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특별 공개 행사로 중요 사상이 듬뿍 넘치는 정조대왕 능 행차가 펼쳐져 3만여 관중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정부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대회는 사우디아라비아 교민팀을 포함해서 모두 16개 선수단 12,000여 명이 출전해서 비공인 세계 신기록 1개와 한국 신기록 6개, 한국 타이 3개, 대회 신기록 122개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종합우승으로 2년 연거푸 우승했고 2위는 서울특별시, 3위는 충청남도가 차지했습니다.